오케이. 11조 명사정용법 주어, 보어, 목적어를 모두 챕터 유닛 1에서 포커스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뭐뭐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이지 되어서 자전거 타는 것, 영어로 편지 쓰는 것, 그 다음에 뭐 하와이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 해서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목적어였고요. 그 다음에 뭐 내 꿈은, 내 인생의 꿈은 하와이에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하나씩 주어로 사용됐을 때 특징 이런 것들 살펴보면,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 것이다 되는 건데, 주어하고 보어로 사용됐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동명사로 writing a letter 또는 my lifetime dream is living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목적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동사에 따라서 want 쪽이거나 like 쪽이면 뭐 he liked to take part in, he wanted, he refused 가 되지만 he enjoyed 가 됐을 때는 이 형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녀석들이 누구인가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 그래서 총 세 가지, like 쪽인가, want 쪽인가, enjoy 쪽인가, try 쪽인가 해서 뭐 like, 뭐 start, hate, love, continue 같은 것들이 쭉 같이 있었고요. 모두 되는 거. want, hope, decide, plan, refuse, fail 이런 것들이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뭐 enjoy, finish, 뭐 keep, 그 다음에 뭐 많죠. 뭐 avoid 이런 것들, avoid doing 같은 것들, 이런 것들 ing만 좋아하고, 뭐 try랑 그 다음에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이 세 녀석은 뭐가 오는가에 따라서 try와 remember, forget의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다 not 넣으면 not to do나 또는 never to do 같은 것들, 안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not to do, never to do. 자, 그래서 A 문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갑자기 차를 멈추는 것은 뭐 어떨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뭐 car suddenly can be dangerous 고요. 그 다음에 to stop 대신에 다른 형태, stop의 또 다른 형태는 뭐도 가능하다? Stopping. 그렇죠. Stopping a car suddenly도 가능하다. 그래서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뭐의 can, 뭐의 may야? 추측 가능성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다? Be dangerous to stop a car suddenly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훨씬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미가 뭐 했냐면 promise 됐습니다. 그렇죠? 언제 뭐 하기로?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to return home next wee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romise는 누구랑 같이 손 빠이빠이 하고 있으면 돼? want 쪽이죠. 그러니까 want to do, promise to do. 공통점은 전부 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뭐뭐 promise to do 하면 뭐뭐 하기로,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죠. 그러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이루어지죠. want to do, promise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Nick hopes to go겠죠. Nick hopes to go to Paris during the winter vacation. 그래서 Nick이 무슨 시즌에 뭐 한다? 희망하죠. 바라죠. 뭐 하는 것을 파리로 가는 것을.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during으로 붙었으니까. 그래서 during the winter vacation. 어떤 것 동안이죠? 어떤 것 동안? 겨울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to go to Paris 하기를 hopes. 희망한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want, hope, promise, decide, plan 이런 것들 됐습니까? refuse 뭐하다? 거절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할 때 refuse to do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완성되면 해석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저 첫 나왔죠. 4번 같은 경우에 to 부정사가 뭐로 사용되고 있다? 보호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을 또 처음으로 만들어 봤죠. 그래서 그 표현을 완성시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not to give up.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Not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된다 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ing로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 되고 2번 됩니까? 안 되고 3번? 4번은 not giving up 될까요? Not giving up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not to give up 대신에 뭘 써야 된다? Not giving up. 됐습니까?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방금 뭘 한번 점검해 본 거냐면 to 부정사의 부정 표현 not to do. 그 다음에 동명사의 부정 표현 not doing. 이런 것들 살펴볼 겁니다. Not giving up,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생긴 게 똑같으니까 전부 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무슨 역할 하는 거? 주어 역할 하는 거죠. To improve your math score is impossible 하고 있죠. Possible의 반대말은 당연히 impossible 이고요.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그래서 I a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것들도 모아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3이면 반이요. Active, inactive, lucky, unlucky, 뭐 happy, unhappy, 뭐 kind, unkind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on을 붙이는 경우, this를 붙이는 경우, im을 붙이는 경우, 뭐 in을 붙이는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나뉘어져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수학 성적 수학 점수를 뭐 하는 것 시키는 것이 어떻다? 가능하다. 그렇죠. 학원 이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다들 얘기하죠. 어, 가능합니다. 성적 올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여혼어민들이 좀 더 선호하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mprove your math sco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possible to improve your math sco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paint the wall is a hard work 의 뜻은 벽을 칠하는 것은 뭐다? 힘든 일이다 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To paint the wa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t along with 이 뭐던가요? 그렇죠. 잘 지내다, 잘 어울려 지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어디까지가 t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when까지가 주어니까 친구들과 어찌 뭐 하는 것 잘 지내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표현을 바꾸면 to get along with friends we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ell to get along with friend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얘가 지금 뭐예요? 문법적 명칭이 가주어에 필요한 조건은 뭐가 없을 때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없어야 하며 두 번째 조건은 길이가 짧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that도 아니고 this도 아니고 뭐밖에 없다? it밖에 없다. 그래서 가주어는 it밖에 없고 이 자리에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많이 출제될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고 that에 밑줄 쳐놨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봐. 이거 혹시 가주어인데 대 써놓은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문법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뭐 대세 밑줄 꺼놨다, 뭐 what에 밑줄 꺼놨다, is에 밑줄 꺼놨다, is에 밑줄 꺼놨다, are에 밑줄 꺼놨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아 이거 뭐 is에다 밑줄 꺼놨다 이미 주어가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건지 복수치 수의일치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케이.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 finish the repor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고 가끔씩 어떤 애들이 선생님 이거 finish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라 그러면서 finishing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finish는 ing라면서요 이릅니다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ing라면서요 그거는 이름 쉽게야 finish 뒤에 목적어가 왔을 때 finish doing 이란 얘기지 똥강아지야 지금은 누구 때문에? decide는 누구처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 끝내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decide란 동사 뒤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며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그렇죠 목적어로서 decide는 to 부정사 동사가 오고 싶은 경우에 to do의 형태의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을 해야지 ing나 동사 원형이나 이딴 게 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What did James decide? 라는 대답의 덩어리가 to finish the report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지금 to finish the report는 주, 보, 목 중에서 목적어가 되고 있고 이럴 때는 동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오케이 2번 무엇은 무엇이다 심판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우린 바로 얘가 지금 to 부정사가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고 쓸 수 있죠 그렇죠 보호의 역할하고 있죠 그럼 좀 이따가 얘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s to sell shoes in the shop 하면 되겠죠 To sell shoes in the sh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is his job?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도 돼? Selling shoes in the shop 해도 아무 상관없는 무슨 어? 보어죠 주어랑 보어일 때는 to 부정사로 하든 동명사로 하든 아무 상관없고 목적어일 때만 눈치를 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는 순간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무엇은 축구하는 것은 어떻다 항상 신이 난다 라는 표현을 하필이면 축구니까 To play soccer is always exciting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항상 신이 난다 였으면 칸이 한 칸 더 있어야 됐겠죠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o play soccer is always exciting 해서 To play soccer 란 대답 듣고 싶어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겠다? Exciting. 그래서 주어랑 아니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어순이 안 바뀌니까 To play soccer는 지금 명사적 용법 중에서 무슨 어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으며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표현은 Always exciting to play soccer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훨씬 더 좋아하겠다 됐습니까?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문장의 초간단 표현은 그녀는 그것을 약속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좀 길긴 한데 뭐 근데 하필이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절대로 빌려주겠다가 아니고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 지금 뭐에다가 뭐노란 말이야 to do에 그렇죠 근데 절대라는 말이니까 never to do 만들어라는 얘기죠 지금 그니까 절대 안 하기로 약속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요? She promised never to lend any money to her friends She promised never to lend 그래서 애니는 예외적 경우다 일반적 경우다? 그렇죠 not이 있죠 지금 never to lend not 애니네? Not any니까 결국 이게 not any잖아 그치? Not any니까 똑같은 표현 She promised to lend money to her friends 그렇죠 no money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She promised to lend no money to her friends never를 넣어서 좀 더 강조해서 never to lend 절대 안 빌려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 lend 뒷부분은 사형식이야 삼형식이야 삼형식이죠 됐습니다. give a b를 give b to a 하듯이 lend a b를 lend b to a라는 삼형식으로 바꿨고 그때 lend나 give나
반전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 될 때는 to, for, of 중에 뭘 쓴다? to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of 썼더라? ask는 ask AB는 ask B of A. May I ask you a favor은 May I ask a favor of you? 부탁할 때 배웠습니다. 대화 파트에서 May I ask a favor of you? 당신에게 ask 해도 될까요?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문장 전체 시제는? 그래서 앨리슨이 뭐한다? want 한다. 무엇을? to go to LA 하면 되겠죠. Allison wants to go to LA. 오케이. 지금 중2 중에 가끔 어떤 애들이 to go가 아니고 goes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책 읽는 것은 쉽지 않던데 it을 쓰라 했으니까 난 easy to read this book. It is not easy to read this boo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is는 that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고 생각보다 that에 밑줄 쳐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에서 발견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 자리에 that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인칭제명사일 때는 대시 되죠. 오케이. 투부정사의 명사였고 두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어떤 문법과 연결됐더라?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뭐는 없다? 그렇죠. why 투두는 없다 했죠. 그래서 why 투두로 표현해야 될 건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I don't know why to go there가 아니고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why to go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I don't know why to go there 나오네요.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자, 문장을 뭐 배열하기 문제네요.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키면 누가 다 그가 배우는 중이다. 무엇을 배우는 중이에요? 말하는 방법을. 그렇게 완성시키면 he's learning how to speak Spanish 하면 되겠죠. how to speak 그럼 좀 이따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뭔지 얘기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n't tell me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녀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는데 무엇을 말 안 해줬어요? 누구를 파티에 초대해야 할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she who to invite to the party. 됐습니까? who to invite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할 거고요. 이 후에 대한 얘기도 뭔가 좀 할 것 같죠? 그쵸? 이 후에 대한 얘기도 뭔가 좀 할 것 같죠? 그쵸? 오케이. I asked the bus driver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버스 운전기사한테 뭐 물어봤거나 아니면 요청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뒤에 봤더니 완성시키면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버스 운전기사한테 뭐 했다? 물어봤다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버스 운전기사한테 요청했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물어봤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at the bus driver where I should get off 하면 되겠죠. where I should get off 마찬가지 where I should get of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let me know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let me know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알려줘. 그렇죠. 나한테 알려달라는 표현이죠. 내가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인데 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럼 뒤에 봤더니 뭐 when이 있고 go가 있고 should가 있고 I가 있으니까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뭘 알려달라고 한 거야? 언제 내가 자러 가야 할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내가 언제 자러 가야 할지. Should go to bed.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Let me know when I should go to bed. 오케이. 그래서 두 개씩 나뉘었네요. 요렇게. 그래서 he's learning how to speak Spanish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다? He's learning how he
should speak Spanish 보다는 how he can speak Spanish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how he can speak Spanish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이야, 여기 후에 대한 얘기 뭐 할 것 같아? 규진이 생각으로 그럼 여기 후에 대한 얘기 뭐 할 것 같아? 어, 되게 문법적으로 얘기하시네? 너무 좋아. 그럼 계속 해봐. 그래. 그걸 그거 묻는 거 맞는데, 그럼 결국 내가 묻는 건 뭐다? 여기에 whom 되냐 이거 묻겠죠. 그쵸? whom 돼요? whom to invite to the party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되는 이유는 who to invite to the party가 she didn't tell me whom to invite to the party가 되는 이유는 she didn't tell me whom she would invite to the party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 she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무슨 어였다? 목적어였기 때문에 who도 되고 who to invite도 되고 뭐도 된다? whom to invite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네. She didn't tell me whom she would invite to the party로 바꿨을 수 있고요. Who she would invite to the party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who 같은 경우에는 주격으로도 사용되고 목적격으로도 사용되죠. 근데 who 대신에 whom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뭐인 경우? 주어인 경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에 who to invite가 아니고 만약에 who to come to the party였다. She didn't tell me who to come to the party 하면 그녀가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뭘 말하는 거야? 누가 파티에 올지를 말한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who to come to the part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who would come to the party가 되겠죠? 네. 그렇죠? who would come to the party는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om to come은 안 되겠죠. 그때는 누구를 초대할지이기 때문에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asked the bus driver where to get off겠죠. 같은 표현 뭐라고요? I asked the bus driver where to get off. 4번 같은 경우엔 let me know when to go to bed. 여기다 고를 안 썼네요. 그러니까 then I should go to bed, when to go to bed. 오케이. 그래서 A에 1, 2, 3, 4 아주 딥하게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꿨어라. Please teach me how to 그거 본격적으로 하란 말이죠. 자, 여기에 왜 I가 나와야 되는지 보면 위에 문장 해석해보면 당연히 I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문장 제발 뭐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 그랬죠. 무엇을 가르쳐 달라? 어떻게 체스를 하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체스 하는 방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how I should play chess지 how you should play chess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는 뭐를 똑바로 해야지?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여기에 오는 자 지금은 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주어랑 동사가 필요는 없죠. 물론 동사처럼 생긴 건 있지만 주어까지는 필요 없죠. 근데 구를 지금 뭘로 바꿔야 되니까 간접 의문문 절로 바꿔야 되니까 주어 동사 뭐가 와야 되는지 생각해내는 것은 무슨 능력에 달려있다? 정확한 해석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could you tell me what to bring to your house? 나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너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What to bring to your house? 너네 집에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를. 그럼 누가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은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What I should bring 내가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를 bring까지만 쓰겠습니다. To your house 붙였으면 되겠죠. Could you tell me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너네 집에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만 할지.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 Could you tell me what I should bring to your house? 라고 묻는 게 어떤 질문의 느낌이다?
polite한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뭐 정중한 느낌이고요. 이거 말고 그냥 뭐 그냥 친한 사이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should I bring to your house? 라고 물었겠죠. 그쵸? 오케이. 내가 니네 집에 뭐 가져가야 돼? 라고 묻고 싶으면 원래 뭐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What should I bring to your house? 라고 물었겠죠. 그렇게 묻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ren usually ask when to finish their homework.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뭐 한답니까? 묻는다 말이죠. 쌤, 이 숙제 언제까지 내야 돼? 끝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피니시 하는 거야? 데이가, children이 피니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children, 어떤 원래 문장 뭐였는데? Usually ask when to finish their homework. 같은 표현은 뭐다? Ask when they should finish their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en they should finish their homework. finish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또는 When should we finish our homework? 이렇게 직접 물어보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Whom? What? 읽어야 할지라는 것, 그것을 뭐했다? 조언해 주었다.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충고해 주다죠? 네. 그렇죠. A에게 B를 충고해 주다.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아, 잠깐만, 미안. 아, 그렇죠. 이거 5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3-A죠. A에게 B를 충고하다, advise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에 해당되는 구조죠.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What to read first?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4형식입니다. 됐습니까? Okay, Grace advise me what to read first.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라는 것. 나에게 무엇을 A에게 B를 물어봤다네요. 사형식입니다. 오케이. 네. Advise A to do가 아니고 Advise A, B네요. 무엇을 읽어야 할지. 그래서 여기에 누가 리드해요? 내가 크리스가 리드해요. 그렇죠. 크리스가 리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죠. 내가 리드하는 거죠. 크리스가 나한테 충고해줬잖아. 네. 어, 이거부터 읽어야 돼. 그랬어. 그렇죠. 크리스가 나한테, 야, 이거부터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크리스가 그걸 읽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를 절로 바꿀 때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o read fir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I should read firs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다 보면 틀린 경우, what he should read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이상한 내용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지가 충고하고 나서 지가 읽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수는 무엇을 어떻게 여는지라는 것, 그것을 뭐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던 것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돼있죠? 완성시키면 수 didn't know how to open the box.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open은 누가 하는 거야? 뻔하죠? 수가 하는 거니까 수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래서 같은 표현은 Sue didn't know how she could open the box 라고 바꿀 수 있겠죠. How she could open. Sue didn't know how she could open the box, how to open the box. 간단한 표현, how to open the bo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라는 것,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언제 빌려줬어요? 과거에 빌려준 거 언제 기억 못해요? 현재 기억 못하는데 지금은 언제 빌려줬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형태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따 뭐 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표현해 보면 I don't remember the book to. 됐습니까? whom도 되고 who도 되겠죠. whom to lend the book to. 얘가 왜 있어야 될까? lend a b였죠. lend a b. 얘가 무슨 목적어야? 원래 간접 목적어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뒤로 간 거죠.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래 이제 이 who나 whom은 전치사 to에 무슨 자리에 있었다? 목적어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who도 되고 whom도 되는 겁니다. I don't remember whom to lend the book to. 그럼 누가 랜드했어? 그렇죠. 내가 랜드했는 걸 기억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whom to, who to, lend the book to. who도 되고 whom도 됩니다. 이 표현은 whom으로 합시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om, I. 빌려줘야만 되는 걸 기억 못하는 겁니까? 무슨 기계처럼, 뭐 무슨 로봇처럼, 공식처럼 should를 왜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whom I lent the book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내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 정답은 구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구기 때문에 우리 주어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도 표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to 뒤에 뭘 쓰면 되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이 구를 간접 의문 절로 바꾸고 있죠. 네. 그렇죠. 절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문장의 시제죠. 시제. 언제 기억 못해? 언제 빌려줬어? 과거에 누구한테 빌려줬는지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니까 빌려줬던 거의 시제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부를까 마음속으로. whom did I lend the book to?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묻겠죠. whom did I lend the book to?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더라? whom did I lend the book t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라는 것을 뭐 해달라? 말해달라. 됐습니까? 무슨 문? 명령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말해줘.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달라는 거니까 Say, Speak, Talk 중에 Tell 써야죠. Tell me. 그 다음에 그 꽃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Where to send the flower. Flowers 하면 되겠네요. Where를 왼처럼 보겠습니다. Where to send the flowers. Tell me where to send the flowers. 그럼 where to send the flowers 같은 표현 뭔지 좀 이따 생각해보면 되겠고 send를 누가 하는지를 생각해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구를 절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뭐하니 알고 있니 너는 아니 Do you know 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더니 How to solve the problem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뭐가 보여요? Should가 보이죠. 그러면 누가 솔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 솔브 하는 거야? 유가 솔브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어떻게 풀어야만 할지 알고 있냐?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Do you know how you should solve the problem? 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건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Do you know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하고 나서 물음표 안 하면 말짱 황이죠. Do you know how you can solve the problem? 그래서 how you can solve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게 바로 뭐다? Do you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누가 솔브 해야 되는지 절로 바꿀 때 주어와 시제를 항상 조심하세요. 절입니다. 절. 주어 동사 등장합니다. 그때 시제 일치라고 배웠던 거 여러분들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거 갖다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됐습니까? 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 고등학교 때 시험 특히 문법 어법성 판단 시험은 뭐 이과에 뭐 뭐가 주요 문법이 뭐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온다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성시키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 관계 대명사자인지 관계 부사자인지 뭐 어순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혼합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명사적 용법 파트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이런 말이 생각나겠죠? 살아있네 라는 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살아있네를 틀리지 않으려면 일단 쓸 예? 뭐가 있지 않아요? 어? 아 맞다 뭐 하기로 했었지 그치? 뭘 하기로 했더라? 아 그렇죠 What to send 아 Where to send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Where to send the flow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ell me where I should send the flowers. 그렇죠 Where I should send the flowers. 우리 규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날 조용히 짜져 있었는데 이제 말도 합니다. 그렇죠? 어, 또 있나요? 네. 또 뭐가 있었더라? 몇 번? 그렇죠? 이것을 왜 그녀한테 보내야 되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라는 표현은 나한테 말해줘. Tell me. 왜, 누가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내가 왜 보내야 되는지 말해달란 말이죠. 그래서 tell me why I should send the flowers to her. The flowers를 먼저 쓰기로 했으면 to her 하셔야 되겠죠. Should send the flowers to her. 하든지 근데 뭐 네가 왜 보내야 되는지 일 수도 있습니다. Tell me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Tell me why you should send the flowers to her 해도 뭐 틀렸다고는 보기 어렵겠네요. 됐습니까? 물론 to her 대신에 Tell me why I should send her the flowers 라는 사용 send 뒤에 사용식으로 전치사 to 없애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Okay, thank you.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살아있네를 틀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쓸 편지는 뭐다? A letter to write이고 그 다음에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다?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그러니까 write과 letter가 그러니까 꾸며 받는 명사 to 부정사의 기준으로 먼저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기준으로 하면 to 부정사의 꾸며 받는 이 명사가 이 동사에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으로 바로 전치사의 도움 없이 쓸 수 있다면 살아있네가 필요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엔 write on paper라고 해야지 write paper라고 하면 내가 지금 write paper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한 게 write paper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write on paper 해야 된다는 기 때문에 paper to write on, pencil to write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잘못해갖고 pencil to write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뭐하란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규현이지 뭔 소리인지 모른다. 내가 지금 연필이라고 썼죠. 연필로 쓴 게 아니고요. 내가 종이라고 썼죠. 종이 위에 쓴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어쩌고 저쩌고고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은 어떤 문법과 연결점이 있습니까? 연결되는 문법은 바로 뭐겠다?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갔네?
관계사종. 됐습니까? 관계사 문법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은, 그럼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관계사로 바꾸는 것도 뭐를 뭐로 바꾸는 짓이냐? 구를 절로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투 부정사 구를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절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제 문법에 쭉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구술을 열심히 만들었죠. 구술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잘 꿰어야죠. 서로 연결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명사 수식. 투부정사에 어쩌고저쩌고 형용사처럼 쓰여서 꾸미는 말이 뒤로졌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진다. 이때 살아있네. 그러니까 대명사가 꾸밈을 받는 명사가 펜슬처럼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때는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내가 뭘 갖고 있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은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 나에게 충고를 해줄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좀 이따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to advise me 대신에 뭐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그 할배는 뭐가 없다? 살 집이 없다. 됐습니까? House.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live in a house니까 얘 살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To l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만 하는 줄 알았는데 딴 것도 하네요.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B2 용법. 자, B2 용법은 여기 좀 이따 좀 더 설명하고 나서 위에 거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할게요. 자, 그래서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의 뜻이 지금 구로서 형용사 구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꿀 거니까? 절로 바꿀 거니까 물론 관계사절은 완벽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진 않죠? 네. 그렇죠. 뭔가 빠져있긴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사가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격이 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네. 자, 뭔가가 빠져있긴 빠져있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I have a lot of friends who. 그렇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who하고 advise 사이에 뭐 하나 살포시 넣는 게 아주 깔끔해지겠죠? Who can advise me?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I have a lot of friends who can advise me.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는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 who는 뒤에 can advise 이렇게 생긴 게 왔으니까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생략할 수 없어요.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 lot of friends 다 쳐다봤어? 네. 그렇죠. 그러면 돼 안 돼? 네. 되죠. 됐습니까? I have a lot of friends that can advise me. Who can advise me? 라는 관계사절로 같은 의미가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얘도 해보면 살아있네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그래서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he 아 그렇죠. doesn't have인데 그렇죠. lived군요. He can live 하고 나서 in 쓸까 쓰지 말까? 쓸래? 알았어. in 쓰지 뭐. 그럼 여기는 뭐 위치가 되는 거죠.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which he can live in. 내가 in 쓸까 쓰지 말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여기 in 안 써도 되죠? 네. 그렇죠. in 안 쓰고 대신에 where. 그렇죠. which 대신에 where로 바꿔줘도 같은 표현이 되죠.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where he can live. 됐습니까? 네. O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했다. 여기다 위치를 쓰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 in 쓰고. in which 되죠? 그쵸. in which he can live. 되죠? 네. in that he can live. 안, 안 되죠? 좋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줄줄이 사탄처럼 떠올라야죠. 자꾸 반복을 해줘야 돼. 여러분은 금세 까먹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 to do 용법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be to do 용법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의미. 됐습니까? 자, be to do 용법은 원래는, 이것도 게을러 터진 놈이 만든 거야. 엄청 게을러 터진 놈이, 아, 귀찮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to do 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읽기 할 때 be to do를 자꾸 만나게 되면 이게 예정, 의무, 의지, 가능, 운명인지 무슨 뜻인지 추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략된 말들을 막 떠올려낼 수 있어야 돼. 그쵸? 생략된 말들을 막 떠올릴 수 있으려면 앞뒤 문장과 전체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do를 그냥 be to do. he is going to go there를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he is going to go there 대신에 he is to go there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he is to go there. he is going to go there 하면 되게 친절한 거죠. 모든 의미를 생략 안 하고 했기 때문에 he is going to go there 대신 그는 거기에 갈 예정이라고. 그거를 엄청 게을러 터진 놈이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해버린다? he is to go there. 신동이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뭐를 없애버립니다. 그쵸? he is to go there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he is to go there. 그것만 보고도 앞뒤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게 그는 거기에 갈 예정이다 라는 걸 앞뒤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 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 You are to study English가 You should study English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어를 내가 좀 까먹었는데 캐블락에 걸렸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she is to come at 7이 뭘 확 줄여놓은 거다? she is to come at 7을 줄여놓은 거란 말이야. she is to come 을 she is going to come 원래 문장은 누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녀가 7시에 올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이거 사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어떤 긴 문장 속에 갑자기 she is come at 7 이렇게 나오면 앞뒤 내용에 따라서 아 she is going to come 여기에 뭐가 생겼다? she is going to come to까지는 필요 없구나. she is going to come이 생략된 거구나. she is to come she is going to come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밑으로 아 옆으로 갈까? 네. 가능 You are to be seen at night 하고 있죠. Stars are you are.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은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여기에 able을 생략해 본 거야. Stars are able to be seen. Stars are to be seen. 그리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보이네요. 요렇게 생긴 거. 왜 to see가 아니고 왜 to be seen일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별들이 밤에 볼 수 있다야 관찰될 수 있다야 관찰될 수 있다 그러면 stars가 see를 하는 거야 see를 당하는 거야 see를 당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형태가 to be pp죠 to be pp를 보고 제목을 뭐라고 붙여줄까 수동태 to 부정사죠
있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당하는 것, 보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 할 때 to be seen 이렇게 해야 되겠죠. Stars are able to be seen. Stars are able to see 하면 별들이 볼 수 있다가 돼버립니다. 별들이 뭐 눈깔 달렸나 뭘 봐 보기는 관찰돼야지. 됐습니까? Stars are to be seen. Stars are to be seen. 별들이 관찰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are to study English는 뭐가 생겼느냐? You are obliged to O-B-L-I-G-E-D입니다.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 그 다음에 obliged의 뜻은 뭐 의무적으로 뭐뭐를 해야 하는 의무가 뭐뭐인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 You are to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해야 돼. You should. You are to study. You should study English. 됐습니까? You should study English 대신에 You are obliged to study English를 더 줄여서 study Engl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할 운명이다. She was not to stay with her. He was not to stay with her. 이거 무슨 해석은 뭘까?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하지 못할 운명이었어요. He was not to stay. 투두에 not 넣었네요. He was not to stay with her. 자, 얘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She was not destined. He was not destined to stay. Destined의 뜻은 운명이 뭐뭐인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He was not destined to stay. He was not to stay. He was not to stay. 함께 못할 거였어. He was not to stay. 그는 함께 못할 거였어. He was not to stay. Okay.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하다. If you are to succeed. 그러면 if you are to succeed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만약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you must work hard.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재미없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you are intended to study, to succeed. Be intended to do입니다.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Be intended to do. Be going to do. Be obliged to do. Be able to do. Be destined to do. 해서 이 형용사 뭐뭐 할 계획이다. Be planning to do의 planning 없애버리고 obliged 뭐뭐 할 운명인 obliged 없애버리고 뭐뭐 할 의도인 intended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표현한 게 be to do입니다. Be to do. 그니까 be to do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뭐뭐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뭐 할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눈치껏 때려잡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은 다섯 개야 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be to do가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답은 잘하네. 갑자기 커지고 말이야. 투두윗 뭐뭐와 관련이 있다가 왜 이렇게 나와? 투 대신 딴 거 할까? 뭐 할까? 이런 거 할까? 아, can't fail to do 말고 이런 거 말고 be afraid 이런 거 말고 아 be to do라고 be to do 이 똥개들아 밤에 드는 게 왜 이렇게 없어? 뭐 할까? 투두잇 투두 쏘? 아니 이런거 말고 슈드 있는거 말고 아이 아 알겠다
얘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에이씨 이거 아닌데. 아 이거는 보호자라. Way to do it. 것이다. 것이 것이다. What is to do. 아 이것도 보호고. 보호가 왜 이렇게 나와. B2도 왜 이렇게 없어. 아유 하나 찾았다. 아 이것도 보호네. 아. Your heart promise is to do that. 이것도 보호고. 아이 보호만 잔뜩 나오네. 알겠다 그래. 아 내가 졌다. B2도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어디서 좀 모아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 Be intended to. If you are to succeed. 만약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많이 뭐 여기서 몇 개는 나오겠네요 밑에. 난 너한테 할 말이 있고 나는 안전의자가 필요했었고 그들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없다고요. 돌보다 뭐 할래? 뭐 칸수 보면 알겠지? 돌보다 몇 종 세트? 3종이죠 이 똥까가지들아. 뭐?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작 뜻이 같도록 be to do를 써라. You must not smoke in the library. The president is going to speak on TV tonight. She thought that she was destined for her husband. 그 다음에 we can see a variety of painting in the gallery. 자 여러분 능력자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A variety of를 V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 variety of를 검색해보면 무슨 뜻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거꾸로 그 뜻을 넣어보겠죠? 네. 사전에 그러면 네. 어떤 그 뜻을 가진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V로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겠죠? 그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있고요. 에이미는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했대요. 가지고 먹을. 아따 애썼다. 맞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우리는 오후 3시에 그를 만날 예정이다. 짧게 표현하라는 얘기겠죠. 길게 뭐뭐 할 계획이다를 아주 친절 버전 말고요. 신동이 딱 나타나가지고 칼질 막 칼 막 휘두르라 그래. 너 사라져 이 자식아. 말 귀찮다고 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이 드디어 이제 완성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네 개까지 얘기했었잖아, 그치?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여섯 개가 있으면 이제 투부정사는 거의 다 한단 말이야. 99.9%. 자 일단 뭐 X부터 하겠죠. 의도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그녀가 집에 왔죠. 그쵸? To take a rest.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she come home이고요. 그쵸?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자꾸 얘기하는 게 여기에 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지. 그렇죠? to take a rest. 지금 구조 to 보정사 구로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얘도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어. 절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came 쳐다봤어. 그렇죠. 절로 바꾸자 그러면서 came 쳐다보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누가 take a rest 하는지도 따져야죠. 누가 take a rest 해. she가 하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다 따졌으니까 얘는 엄마야 넌 저리 가고
Okay,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in order to take a rest so as to take a rest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로 바꿔 쓸 수가 있다. She came home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She came home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그녀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She came home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됐습니까? 네. 의도의 절입니다. So, so that, so 하고 that 사이에 여러분들 so cold that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네.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의 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좀 묶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 몽땅다 형용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 뭐랑 묶일 수 있다? 형용사 수식과 묶일 수가 있죠. Happy to meet. 어찌 어떤? 만나서 반가운, 행복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내가 뭐 했다? 놀랐대죠. 네.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y? Why? 왜 그 소식을 들어서?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어? To hear the news에서. 그래서 놀란. 어찌 놀란? 소식을 들어서 놀란. 이것도 뭐의 일종이다? 어찌 어떤의 일종이다. 어찌 놀란? 소식을 들어서 놀란. 어찌 놀란? 들어서 놀란. 그럼 예로 갈게요. The explanation in the book is to understand. 그래서 어떤 뭐가 이 책에 있는 설명이 어찌 어떻다? 이해하기 쉽다. 됐습니까? Easy to understand. 됐습니까? 이해하기 쉬운 easy to understand. 사용하기 어려운 hard to use. 이런 것들이었죠. 됐습니까? The explanation in this book was easy to understand. 이 책에 있는 설명이 이해하기 쉬워요. 어찌 어떤 설명이라고? 어찌 어떤 설명이라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찌 어떤, 이게 대표적인 어찌 어떤이죠. 근데 차이점은 why는 좀 어색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y는 안 되고 요렇게는 물을 수 있겠죠. How is the explanation in this book? 이렇게 묻겠죠. 그게 무슨 뜻인데? How is the explanation in this book의 뜻이 뭔데? 이 책 설명 어떻니? 됐습니까? Easy to understand. 어찌 어떻다? 이해하긴 쉬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 Grace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Grace라는 사람이 뭐 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뭐가 됐더라? 영화감독이 됐더라. 이 문장은 원래 되게 길다 그랬죠. 원래 문장은 뭐였다? Grace가 뭐 했다? 그룹 했다. 그 다음에 뭐 쓸래?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 이런 문장이라 했죠. 그레이스 grew up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 근데 여기 뭔 짓을 이제 신동이 나왔죠. 신동이 나왔고 일단 제일 먼저 뭘 없애? And는 야! 하면서 없앴어. 그렇죠? 그럼 지금 뭐가 없어지는 순간이야? 접속사 없어지면 주어동사를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니까 뭐 얘가 없어지는 건 어차피 여기서도 생략이 돼요. Grace grew up and became a movie director 해도 되기 때문에 뭐 she가 없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became까지 없어지니까 그쵸? 의미 전달이 더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네. To become. become이나 be나 뭐 그게 그거지. To be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은 약간 중학교 때는 좀 뻔해. 전부 다 뭐 자라서 뭐가 됐고 뭐 자다가 깨보니까 뭐 집이 불타고 있고 다 이렇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그럴 때 만나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아 이것도 결과적 용법일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판단 근거. 판단 근거. 판단 근거도 이것도 뭐의 일종이냐?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해서 멍청한 만들어 볼까요? 그런 말을 하다는 say so죠? 네. 멍청한은 foolish죠? 네. 그럼 그런 말을 해서 멍청한 하고 싶으면 foolish to say so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foolish to say so. She is foolish to say so. 그냥 foolish 해.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자,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치웠다 치자. The man must be rich. 그 남자는 부자인 게 틀림없다. 그럼 내가 뭐라고 묻겠어? Why? Why do you think so? 라고 묻겠죠. 그렇죠? Why do you think so? 했더니 대답이 뭐다? To have that car. 됐습니까? 뭐 해서 저런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rich도 또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rich to have that car. 이 부분만 해석하면 어찌 어떤 저런 차를 가져서 부유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또. 어찌 어떤 이고요. 그 다음에 또 why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Where rich to have that car 해서 rich. 됐습니까? 오케이. rich 형용사다 그쵸. rich 형용사 그치. easy 형용사 그치. surprised 형용사다 그치. 됐습니까? To hear that news 에서 논란. 됐습니까? 어찌 어떤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운. rich to have that car. 저런 차를 가지고 있어서 rich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delighted. 이거 나오기 시작하네요. delighted 같은 말은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어? 어, pleased, glad, happy. 그래서 delighted의 뜻은 기쁜. 그럼 delighted의 뜻이 기쁜이면 delight의 뜻은 뭐게? 그렇죠, 기쁘게 하다겠죠. 딜라이팅 뉴스를 듣고 I was delighted. 됐습니까? 그래서 he would be delighted. 그는 뭐 할 텐데? 기쁠 텐데 to see you. 너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he would be delighted. 얘는 지금 지워도 되죠?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 He would be delighted if he saw you. 그는 기쁠 텐데 if he saw you. 만약 그가 너를 보게 된다면. He would be delighted to see you.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Be delighted. 그렇죠? delighted의 뜻이 기뻐하는 이네. 그러면 surprised, easy, rich하고 똑같은 형용사죠. 네. 그쵸? 감정 형용사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 왜 밖으로 빼놨느냐? 어?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이게 만약이란 뜻이고 여기 동사의 시제가 과거고 여기에 will이 아니고 우드가 와 있네. 이거 어디서 살짝 맛본 적 있는데. 그렇죠. 그가 너를 보게 될 가능성이 0%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if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가 과거인데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빵이다, 제로다. 그럴 리가 없는데.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텐데 점점점 기억나십니까? 텐데 점점점. 네. 그렇죠? He would be delighted. 그는 뭐 할 텐데? 기뻐할 텐데.
If we saw you to see you, 너를 보게 된다면. 근데 너를 그가 너를 보게 될 가능성은 0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섞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끝내는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는데 있네요. 됐습니까? 자, only to do가 있습니다. only to do. only to do 하면 결국 뭐를 하게 될 뿐이었다. 됐습니까? 뭐 only to do는 뭐 앞에 긍정적인 게 나왔어. 근데 뒤에 only to do가 나오면 결과는 부정적이었단 얘기야. 앞에 부정적인 게 나와. 근데 뒤에 only to do가 나오면 뭔가 긍정적인 일이 나왔단 얘기인 거야. 근데 보통은 only의 느낌 때문에 꼴랑 단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앞에 긍정적 뒤에 부정적. 뭐 보통 뭐 여기 있나? 뭐 긍정적 이거 he studied hard 해놓고 여기다가 only to fail the test 이렇게 하면 그는 뭐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only to fail the test 단지 뭐 하게 될 뿐이었다 그 시험을 그렇죠 떨어졌을 망쳤을 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무슨 적용법 결과적 용법이에요 결과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only to do never to do never to do도 아까 not to do 했었는데요 not to never to do never to do도 뭐 여기다가 그러면 never to do를 써서 똑같은 거 해볼까 he studied hard never to pass the test 이런 거 됐습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fail하고 pass하고 뒤에 test가 왔을 땐 반대말이죠. fail the test, pass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막 열심히 버스를 향해 뛰어갔네.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 그렇죠? Only to miss the bus. 뭔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내 표정이, 내 자세가 어떻겠어?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까?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fail, miss the bus. 그러니까 결국 놓쳤다. 그렇습니까? Only to do, never to do 나오면 뭔가 OTL적인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결과적 용법이고요. 자, 이거 뭐로 결과적 용법은 아까 전에는 he grew up to be a movie star 같은 경우에 end였죠. 그러면 I rushed to the bus stop only to miss the bus는 I rushed to the bus stop but I missed the bus. The bus 또 할 필요 뭐 있어요? 됐습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only to do입니다. 됐습니까? I rushed to the bus stop but I missed it. Only to miss it.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 중요한 거. 방금 왜 중요하냐? 얘들이 어디에 갑자기 떨거덕 나오면 독해. 특히 only to do 같은 경우에 독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헤맵니다. 갑자기 only to do가 나와. 됐습니까? 꼴랑 뭐 하게 될 뿐이다. 꼴랑의 의미야, 꼴랑. 기껏해야, only to do. 기껏해야 뭐 하게 되었을 뿐이다. OTL적 상황, only to do. 됐습니까? 이번에 또 여고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네? 금호여고? 금호여고요? 금호. 금호여고 전에도 확진자 나왔는데. 걔들 왜 이렇게 확진자 나오는 거야? 어? 이놈들이 노래방 가라 아니 또 이 시국에? 하기야 캠핑장 하니까 이 시국에 수영장 되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좀 참아라 여태 참았는데 오케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A의 1번에 보면 people in need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animals in danger 하고 비슷한 거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쓰인다.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이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치굿 서치 대신에 소가 가능한지 베리가 가능한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스탑 뒤에 두잉이 오는 거하고 투두가 오는 거하고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알지? 그치. 스탑 뒤에 두잉이 오는 거하고 투두가 오는 거하고 뭐 좀 썰을 좀 우리가 라블라블라블 할 게 좀 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examination exam이죠? exam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A에 1, 2, 3, 4, 5는 추가적인 것은 뭐 하겠어? 1, 2, 3, 4, 5, 6 중에서 주소 찾기 됐습니까? 1에서 6 중에서 6가지 중 뭐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 외에도 뭐 기왕이면 뭐 in order to 가능한 경우에 in order to 넣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가르쳐 준 경우가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아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뭐 1, 2, 3, 4, 5, 6 중에서 6이니까 요렇게 바꿔도 되겠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그쵸? 저한테 좋겠죠? 됐습니까? 자 칼질하라 그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such a thing great architect 아키텍트가 뭔지 뭐 충분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 건축은 뭔지 궁금하네요. 건축가가 아키텍트면 건축은 뭔지. 그 다음에 독일어는 단시간에 배우기가 어렵고요. 디데어 데어디 다스 데스 댐다스 저 그것만 기억나. 방금 했는 게 뭔지 알아요? 영어는 더 밖에 없죠. 그렇죠. 영어는 더 밖에 없는데 독일어는 더를 써야 그러니까 뭐 디데어 데어디라는 게 있어. 디데어 데어디 그러니까 더를 안 쓰고 더가 종류가 많은 거야 독일어에. 그것도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뭐 그리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써야 되는 더의 종류가 막 있어요. 우리 선생님 뭐야 독일어 선생님이 참 독특한 분이셨는데 막 필기를 막 하세요. 실패 막 필기를 하다가 갑자기 쫙 팍 우필 팍 던져. 그렇죠. 잘 던지면 또 몰라. 엉뚱한 애가 맨날 맞아요. 너 이 새끼 너 던지고 피기하라고 도발하고 싶지? 갑자기 막 그럽니다. 좀 막 억울해하죠. 아니 근데 쌤 막 얘 자꾸 막 끌고 와 교실 막 갑자기 막 열을 막 내면 화를 내면 교무실을 막 끌고 갔다니까. 요즘 그런 선생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 그치? 맨날 끌려가서 막고 이랬는데 약간 수용소 같은 분위기였어. 그렇죠. 선생님도 전부 다 그 당구큐 때 이거 들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저쪽에 뭐 복도에서 항상 저 멀리서부터 메타자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빡빡빡빡빡. 그러던 시절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아빠는 그 소식을 듣고 실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형사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형사가 뭔지 영어로 보이죠? 네. 형사가 뭐 같아요? 디텍티브죠. 디텍티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디텍트가 뭔지. 디텍트가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슬플 것이다 가 있는데 기회가 뭐죠? Opportunity 하고 같은 말이 C로 시작하는 말 있죠? 됐습니까? Opportunity가 기회니까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있잖아. Opportunity보다 얘를 먼저 만났을 거 아니야 니들. 그렇죠? 됐습니까? 영영풀이 할 때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책을 읽기 위해 앉았고요. 나는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하고요. 앉았는 건 과거고요. 행복한 건 지금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 투투영법, 인업투두영법,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얘들은 전부 다 지금 투부정사 구, 투부정사 구죠. 네.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문법이 뭐였더라? So that 절이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죠. 근데 여러분들 중3이니까 이게 so that도 되지만 또는 뭐도 된다. Such that이 될 때도 있겠죠. 중3이잖아. 그렇죠? So that 구문은 경우에 따라서 so that 구문으로 표현 못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such 블라블라 that절을 써야 돼. Such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작년 고1 구미호고 문제였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됐습니까? So에 밑줄 딱 걸었고. 틀렸어. 그걸 so that을 쓸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그래서 to 어쩌고저쩌고 뭐 to cold, 아 to 하시지요. 요즘 날씨는 to hot, to go to 하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to hot 어떻죠? to go to 학원. 학원 가기에는, 그래서 학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렇죠? to hot. 이거 들어오면 좋잖아요. 오세요. 올 때까지만 좀 견디고 잠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so that can't couldn't죠. 시제에 따라서 can't가 될 수도 있고요. couldn't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o하고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데 그렇죠. 좀 이따가 얘기하지 뭐. 그래서 Alex was too sick to get a sleep 하고 있죠. 그래서 Alex가 어땠다? 너무 아팠다. to get a sleep. 뭐 하기에는? 잠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걔 너무 아팠던 거 언제? 과거. 그러면 잠 못 든 거 언제? 과거. 이거 갑자기 왜 따져? 뭐를 뭐로 바꿀 거니까? 구를 절로 바꿀 거니까. 그놈의 주어 동사 나오니까 시제까지. 그래서 Alex was too sick to get a sleep. 같은 표현이 뭐다? He was so sick that he couldn't get a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okay, couldn't라든가 Alex 안만 길어봤자 he고요. 그 다음에 couldn't 와줘야 되겠죠. was니까 시제 일치 시제 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ough에 대한 얘기 뭐 바로 설명 안 하고 뭐 충분한 돈 이런 얘기 하겠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알죠? enough의 위치가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 오케이. 그래서 뭐 탑셰프 그래서 줄리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털이 나 제일 위에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to reach the top shelf. 같은 표현이 뭐다?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뿅 요 옆에 뭐 없지?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훌빈해? 훌빈하다. 이것도 사투리인가? 사투리겠지 뭐. 자, 지금 선생님 이제 틀린 문장 쓸 건데요. 뭐 약간 뻔하고요. 이미 선생님이 뭔 얘기 하겠다 예측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줄리였나 방금? 네. 줄리 is a so tall girl, so tall girl, that, so tall gir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뭐 갑자기 뭐 더운 날씨다. It is, 오늘 같은 날씨에 it is very hot. 또 되고 it is a very hot day. 이러면서 very, 넌 참 착하구나. 이렇게 했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다가 왼쪽 문장을 쓸 건데, 왼쪽 문장하고 똑같은 거 쓸 건데, 그러면 그 녀석이죠. 그쵸? 뭐다? It is so hot.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 so hot day. 이딴 거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장하고 똑같은 거 쓰겠죠? 그렇죠. 오른쪽 문장하고 똑같은 건 It is such a hot day 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까? It is such hot 이런 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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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 전부 다 hot을 꾸며주고 있어. 근데 베리는 형용사만 있던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던 상관없이 눈치 없이 아무데나 다 와서 잘 어울려. 근데 소는 좀 까탈스러웠어. 나는 뭐랑 안 놀아? 명사랑 안 놀 거야 이랬어. 명사랑 절교했어요. 됐습니까? 서치는 거꾸로 누가 있어야지만 나와? 명사가 있어야지만 형용사 꾸며주로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문장은 틀렸고요. 우리 아까 문장은 뭐 Julie is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이거였죠. 이건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냐고. 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밖에 안 돼? Julie is such a tall gir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o that 구문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쵸? 원인 속에 명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so that 구문이 안 되고 뭐를 써야 된다? such that 저를 써야만 한다. so that과 such that은 결국 똑같은 용도야. 원인과 결과야. 줄리가 such a tall girl인 것이 원인이고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됐습니까? 요렇게 이때는 so를 쓰면 안 됩니다. 명사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결국은 뭐 구미호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걸 응용한 문제인 거야. 이걸 응용해서 so that 구문이랑 엮어서 이 자리에다가 so를 써놓고 뭐 a so tall girl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던 겁니다. 됐습니까?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by myself가 나오네요. 그쵸? by mysel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쵸? 알죠? 네. 모르겠다면 여러분 지나간 책 중에서 제기 대명사 파트를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아,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여기 보면 A에 2번 같은 경우에 뭐가 보입니까? 나대니. 나대니가 보이죠. 됐습니까? 나대니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A에 1, 2, 3, 4 하다 보면 어 이거 칸이 왜 모자라지 이럴 때가 있어. 그치? 그쵸? 칸이 왜 모자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줬는 걸 잊은 거야.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은 몇 문장? 두 문장이죠. that 뒤에 불완전한 게 와? 완전한 게 와? 완전한 게 와야죠. 됐습니까? 이거 하다가 뭐 칸이 왜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셀프 딱밤 때리세요.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칸이 모자라다 하는 순간 일단 딱밤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그래도 생각 안 나면 뭐 칸 하나 더 만드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어쩌고 저쩌고 시네마. 시네마가 뭘 것 같아? 시네마 영화관. 그쵸. 이건 영국식 영어죠. 그쵸. 미국식 영어는 뭐예요? 시어러죠. 됐습니까? 시어러.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난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in이 왜 있는지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다른 표현 방법으로 바꿔보면 뭐 바로 나오죠.
다른 표현 방법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 자동차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를 할 건데요. 그 자동차는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말 좀 넣어주세요. 그 자동차는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어떤 문법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비싼 겁니까? 차가 비싼 겁니까? 이거 갑자기 왜 물어보는지 알죠?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뭐를 쓰는 경우하고 뭐를 쓰는 경우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는 나는 그를 믿을 정도로 충분히 어리석 없다. 이 딸기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다. 오케이. 아우 작년에 딸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망했어. 맨날 딸기는 맨날 망해. 왜 그래? 딸기는 좀 요만해. 왜 그러지? 지금 베란다에서 키워서 그런가? 이 커피는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고. 누가 못 마시겠어? 내가. 그렇죠. 네, 뭐? 아 위에서 했으니까 밑에 뭐 되겠지 뭐. 여동생은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거 해주셔야 되겠다. 이거 표현 방법 두 가지죠. 됐습니까? 이거랑 이거 이것도 이거랑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양반댕이 글렀죠? 양반댕이 글렀잖아. 그렇죠. 지 얘기했더니 나오네요. 누구 얘기했는데 걔가 바로 이제 나타나면 양반댕이 글렀다 안 그래요? Speak of devil 이잖아. Speak of devil. 누구 이름 불렀더니? 악마의 이름 불렀더니 악마가 나타난다 뭐 이런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뭐 이런거. 양반댕이 글렀다. 그렇습니까?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뭐 플러스 뭐 포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오브 클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 경우가 어느 거였다? 오브 플러스 목적격 같은 경우에 다른 표현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오브야 여기는. 됐습니까? 물론 투 부정사의 용법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설명에 나오는 투 부정사는 다 명사적 용법이야. 왜냐하면 저 제일 문장 시작에 뭐가 있냐면 it이 있거든요. 그 it이 뭐야? 가주어죠. 그럼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는 뭐겠어? 진주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to do를 누가 하는지를 꼭 밝혀야 돼. 속이 시원하겠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데 나는 수영 잘해서 괜찮아. 근데 네가 수영하는 건 위험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 됐습니까? 뭐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여기서 노는 것은 위험합니다. 키 190 이하의 사람들은 여기서 수영하면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 꼭 하고 싶다. 됐습니까? 텅텅 비어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규현이 정도 들어가 있어서 수영하려나? 됐습니까? 190 이하는 여기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지만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nice 같은 경우에 조심하라 그랬어. nice는 어떤 행동이 좋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착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해석을 해보고 이게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이 nice 하다고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오는데 이상하게 중학교 무시험 문제는 전부 다 of nice of you 이럽니다 맨날. 됐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거의 다인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table is too heavy for him to move. 그래서 아 여기는 안 그렇네. 역시 중상권 왔네. The table is too heavy. 누가 어떻다? 너무 무겁다.
누구로선? For him으로선 뭐하기에? To move하기에. 같은 표현 생각하면 되겠죠? Move를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생각해놓고 있죠? 그렇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됐습니까? 어땠다? 엄청? 멍청했다.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그 변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변화한 대로 놔둔 게 너무 멍청한 짓이었어. 그 변화를 왜 막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썼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You were very stupid. You were very stupid.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You were very stupid to leave the change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뭔 유다? Of you다. You were very stupid. 근데 to 부정사의 용법은 좀 바뀐다 그랬어. 똑같은 to change the leave인데 여기에 to change the leave는 무슨 용법으로 써? 당연히 명사적 용법으로서 여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to leave the change는 아까 전에 배웠던 무슨 용법으로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여기에 그 중에서 여섯 가지 중에서 뭐? 판단의 근거죠. 어찌 멍청한? 또 어찌 어떤 애 일종이죠. 어찌 멍청한 to leave the change에서 stupid한. 됐습니까? 판단의 근거죠. You 보고 stupid라고 말한 건거 to leave the change해서 너는 멍청했다. 됐습니까? It was very stupid of you. You were very stupid. 왜? Why was I stupid?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부사형법이 뭐고요. 여기는 What was very stupid of me? 라고 물었겠죠. What was very stupid of me? 무엇이 그렇게 멍청했니? Of me. 나에게 있어서. 됐습니까? What was very stupid of me? It was very stupid of you to leave the chan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마치 뭐 어떤 문법에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있는데? 요까지 수동태에서 by people이 생략되는 경우하고 똑같죠? 네. 그쵸?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만약에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영어가 미국에서 사용된다. by dogs겠냐? by people이잖아.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똑같이 to 부정사의 의미 상 주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라는 표지판이 있어. It is dangerous. 어떻다? 위험하다.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 뭐.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세 이하는 위험하지만 뭐 그 이상은 뭐 키 190 이상은 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겠지만 여기는 뭐 100, 뭐 키가 뭐 3m라도 위험하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위험하다. 그럴 때는 그냥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is river 라고 하지 For you 라는 말 이런 말 쓰지가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어 같으면 생략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hard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그래서 It is hard 어렵다. to speak foreign language fast. 외국어를 빠르게 말하는 네,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외국어 뭐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영어 배우죠. 3학년한테 뭐 이런 거 읽어봐. 이 문장 읽어봐. 쉽게 빨리 못 읽어. 쉽게 뭐였어 여태까지 너 어?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10살이고 10살 인생 10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럽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는 흐 얘는 A, E, A, O 중에서 A 됐고 얘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아이 착하다. 얼. 얘도 소리 하나밖에 없어. 아이 착하다. 네. 읽어봐. Hard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죠. Okay. I want to answer the question. 내가 뭐 한다? 원하죠?
그렇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원하는 거 누구? I. answer 하는 거 누구? I. 그러니까 I want myself to answer the question 안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With thinking to be honest. 우리가 여기에 이거 with thinking to be honest 그죠? With thinking to be honest는 몇 다시 몇? 5 다시 3 다시 A죠. 그렇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됐습니까? I think him to be honest. 됐습니까? I think him to be honest. 뜻이 뭐겠어요? 우리 생각하죠.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we think that he is honest. 됐습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쓰죠. 그건 몇 형식이었더라? We think that he is honest. 3형식이죠. 목적어, 대절이 목적어니까. We think that he is honest. We think him to be honest.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Think A to do 하면 A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하는 건 누구? We. We. To be honest 한 건 누구? Him.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처럼 think A to do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성격. 뭐 이거 뭐 여기 모르는 단어 있나요? 뭐 일단 kind 알 거고. 그렇죠? bad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이 좋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reless가 뭐겠어요? 그렇죠. 부주의한. 반대말은? careful. 무슨 care야? care는 명사 동사냐? 반대말이? be careful 가자. be careful. 됐습니까? be careful. 조심해라. Don't be careless. 부주의하지 말아라. Wise 알죠? Wise의 뜻은? 현명한. 현명한. 반대말 저기 보이네요. Silly, stupid 이런 것도 있죠. Foolish 이런 것들. Foolish 여기 써도 되겠죠. 몰랐다면. 그다음에 rude의 뜻은? 무례한. 반대말 여기 안 보이네요. Polite겠죠. 근데 rude의 반대말이 polite란 말은 rude의 같은 말이 impolite란 말이죠. 그러면 뭐 smart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He is smart. Wise하고 비슷한. Smart. Wise. 똑똑한. 현명한. Silly, stupid, foolish. 멍청한. Crazy. Crazy를 꼭 미친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가 very angry의 뜻이야. very angry의 뜻일 때가 많아. 엄청 화난, crazy. 그 다음에 selfish, 뭘까요? selfish? 이기적인. 그렇죠. 그니까, self밖에 모르는. 그럼 selfish가 이기적이면 childish는? childish. 애 같은이겠죠. childish, 애 같은. 그니까, childish. 뭐 childish 뭐 참고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 같은. You are so childish. 그다음에 cruel은 뭘까? cruel. cruel 반대말 바로 옆에 있네. generous. I'm generous. 그렇죠? 그 아저씨 코에 코치하고 이렇게. 그렇죠? 코치하고 막 애들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황금색으로 이렇게 해갖고 I'm generous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아저씨 몰라요? 자기가 19금 영화라서 못 봤나? 300에 크세르 크세스가 아 모르는구나. 300을 안 봐서 전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generous. generous의 뜻은 관대한. 관대한. 그러니까 뭔가를 잘 용서해주는 generous. generous, 관대한. 그러면 cruel은 뭐겠어요? cruel, 여자를 미안. generous, 관대한이고요. 관대한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잔인한. 됐습니까? 노래까지 불렀는데 아 이러고 있다. 됐습니까? 그만할까요? 계속할까요? 좋아. 애들 좀
지금 춥지 않아? 계속하면 괜찮아? 어, 이제 좀 더 할까? 아니요. 아 예. 말리는구나. 네, stop it. 어, 애들 정색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솔저 뭔지 알겠지? 솔저. 토이 솔저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 뭐 뭐야 토이 뭐지? 토이 스토리에 보면 그 초록색 애들 걔들 재밌잖아. 뭔지 뭐 토이 스토리에 보면 초록색 애들 낙하산 타고 막 걔들 막 떼지어 다니잖아. 걔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 많이 하는데. 무슨 뭔 소리 하나 이런 분위기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노센트 반대말은 노센트라고 할라. 또 반대말은 길티. 이노센트 길티. I'm innocent. No, you're guilty. 크루얼하네. 그 다음에 그들은 나한테 물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했고요. 근데 이거, 네가 그녀의 실수를 비웃은 것은 잘못이었다. 비웃다가 뭐였는지. 웃다하고 비웃다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까? 비웃다라는 표현. 모르겠으면 사전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 강에서 수영하고 위험해. 그 책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고요. necessary. necessary 뜻이 뭐예요? 필수적인.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더니 그녀는 정직하다를 it을 사용하라고? 됐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지? 뭐 이 정도면 양이 많진 않잖아, 그치? 하나 더 해도 되겠지? 아, 안 돼? 아, 핑계 좋네? 오케이. 규현이는 일찍 와서 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가도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